여기가 사육신묘의 입구입니다. 사육신묘에 대한 안내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곳은 조선 제6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바친 사육신을 모신 곳이다. 단종 3년 음력 윤 6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즉위하며 이에 의분을 품은 충신들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탄로되어 참혹한 최후를 마치니 이들을 훗날 사육신이라 부르고 있다.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고자 숙종 7년 이산 기슭에 민절서원을 세웠고 정조 6년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전해오다가 1955년 5월에 육각의 사육신비를 세웠다. 1978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의로운 충원들을 위로하고 불굴의 충의 정신을 널리 현창하고자 3,240평이었던 묘역을 9,370평으로 확장하고 의절사, 불의문, 홍살문, 비각을 새로 지어 충효사상의 실천도장으로 정화하였다. 본래 이 묘역에는 박팽년, 성삼문, 유흥부, 이계의 묘만 있었으나 그후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의 허묘도 함께 추봉하였다. 이상은 안내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안내판에는 일곱 신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성삼문 1418년에서 1456년 본관은 창녕, 좌는 건보 누룽이고 호는 메주컨이며 시호는 충문이다. 문집에 성근보집이 있다. 박팽년 1417년에서 1456년 본관은 순천, 좌는 인수이며 호는 치금헌, 시호는 충정이다. 그는 경술과 문장 필법이 뛰어나 집대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하위지 1412년에서 1456년 본관은 진주, 좌는 천장 중장이며 호는 단계 연풍이고 시호는 충렬이다. 집현전 직전에 등용되어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진설의 교정과 역대 병요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계 1417년에서 1456년 본관은 한산, 좌는 청보 백고이고 호는 백옥헌, 시호는 충간이다. 1756년 이조 판서에 추정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 홍주의 노운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유성원 미상에서 1456년 본관은 문화, 좌는 태초이고 호는 난간이며 시호는 충경이다. 1691년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고 뒤에 이조 판서에 추정되었다. 유흥부 미상에서 1456년 본관은 기계, 좌는 신지 선장이며 호는 병량, 시호는 충목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무신으로 관직으로 나아갔고 첨지중추원사, 평안도 절제사를 지냈다. 김문기 1417년에서 1456년 본관은 김녕, 좌는 여공, 호는 백촌, 시호는 충의이다. 문무겸전하여 함길도 병마절제사와 공조판서 겸 삼군 도집무를 지냈다. 여기가 사육신 묘입니다.
사육신묘의 조성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신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죽은 여섯 신하라는 뜻으로 사건 발생 30년 후 생육신 남혜원이 지은 추강집에 수록된 육신전에서 유래합니다. 즉 단종 복위를 도모한 주요 인물 17명 중에서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흥부, 김문기 등 15명은 불에 달군 쇠로 맨살을 지지는 작형을 당한 후 지금의 한국 프레스센터 인근에 있는 군기감터에서 팔과 다리를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묶은 채 사지를 찢는 거혈형을 당하였습니다. 고문 중에 사망한 박팽년과 자기 집 사당에서 부인과 함께 자결한 유성원의 시신도 나중에 거혈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능지처참이란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도록 사람을 천천히 살을 회뜨는 것을 말하죠. 이들이 거혈형을 당한 후 3일간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 즉 효수되어 있을 때 역적으로 몰릴까 두려워 아무도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이때 어두운 새벽을 틈타 거지 복장을 한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섭이 거열형으로 찢어진 성삼문과 그의 아버지 성승, 박팽년, 이계, 유흥부의 머리밖에 안 남은 시신을 하나하나 바랑에 담아 피눈물을 흘리며 한강을 걷는 것이 노량진 나루터였고, 더 갈 힘이 없어 양지바른 언덕 위에 대충 묻어 다섯 기의 묘를 만들고 성만을 적은 묘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다섯 기의 묘를 사육신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묘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박팽년의 칠대손인 박숭고가 땅속에 묻혀있는 비석을 찾아 다시 묘역을 정비하였으나 성승장군의 묘비는 찾을 수가 없어서 사기의 묘로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사건 발생 후 200년이 지난 숙종 때에 사육신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복권되면서 사육신묘는 국가적인 규모로 단장이 되고, 사건 발생 후 340년이 지난 정조 때에는 사육신뿐만 아니라 단종 복위 사건의 100여 명의 모든 희생자들도 복권이 됩니다. 이때 삼중신, 양웅검, 육신으로 선정된 신하 중에서 유흥부는 사육신으로, 김문기는 삼중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사기의 묘만 있던 사육신묘에 하위지와 유성원의 두 기의 묘를 이장해서 사육신묘를 성역화하려고 했을 때 유흥부를 대신해서 김문기를 현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문교부의 의뢰를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1977년 9월에 김문기를 사육신에 현창하고 곧이어 유흥부의 묘도 그대로 모시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8년 5월 사육신묘는 기존의 성삼문, 이계, 유흥부, 박팽년의 사기의 묘에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의 3기의 가묘를 추가하여 현재의 7기의 묘가 조성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육신 공원에 가는 방법으로는 지하철 노량진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정도를 걸어가시면 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152번이나 654번 등을 타고 사육신 공원에 내리시면 됩니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육신 공원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정도를 걸어가시면 사육신 공원의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